강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는 뭘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안 움츠려 있던 건설주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자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건데요. 올해 1분기 전국 부동산 거래량과 거래 금액은 직전 분기 대비 두 자릿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주들이 신고가를 돌파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원가율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을 집중하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건설주들의 상승, 일시적인 테마가 아닌 지속성을 가진 모멘텀일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좀 침체돼 있고 거래도 많지 않았는데 일단은 2분기에 거래 건수가 10% 정도 늘어났고 거래량 자체가 늘어났고 거래 대금도 30%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났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건설주들도 함께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볼만한 시기가 네.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와본 이슈고요. 사실 이제 지난주부터 이 이슈를 할까 말까 계속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7월부터 계속 좀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그쵸. 일부 종목들도 네. 있었는데 뭔가 좀 확실한 모멘텀이 지금 잭슨홀 이후라고 좀 보여져서 그쵸. 잭슨홀 이제 미팅 쪽에서 일단은 파월 연준 의장이 피벗에 대한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많이 언급을 했고 이제 또다시 또 빅컷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관련 수혜 종목들 시장에서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일단은 가지고 와봤고요. 그런데 네. 파트너님, 미국에서는 어쨌든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건데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지난주 어쨌든 금통위에서는 금리 안 내렸고 네. 금통위에 잭슨홀에 참석한 이 한은의 금융통화위원이 미국 따라가지 않겠다. 네. 이러면서 뭐 중요한 게 다른 변수보다 부동산 우리 시장에서는 특히 부동산에 중점을 두면서 금리를 결정해야 된다. 그런 식의 언급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좀 노이즈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좀 이전에 7월 달에 실기론이 있었잖아요. 네네. 연준 쪽에서. 그래서 이제 8월 초쯤부터 기점으로 해서 우리 하는 쪽이라도 이 실기론을 지금 또 뒤따라가지 않으면 빠르게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서울 집값이 어느 정도 지금 계속 상승세가 나오고 있냐면 네. 22주 연속으로 지금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연속 하락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좀 계속해서 지역별 차별화가 좀 너무 심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더 이제 신중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기존에는 사실 시장에서 우리나라 이제 기준금리 인하 시기 관련해서는 연준에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한 10월 달 경쯤부터 슬슬 좀 진행을 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 인하의 그 시기가 물론 연준이 조금 더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나서 눈치 보면서 진행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좀 더 부각이 되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연내 우리도 내릴 거다. 네네. 근데 거예요? 일단은 주택 그 관련해서 심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니까요. 그 소비자 동향 지수 CSI가 네네. 있거든요. 주택 가격 전망 관련해서 한 달 전보다 3%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요. 지금 수치가 지금 118 정도 됩니다. 이게 100을 넘어서면은 주택 가격이 지금부터 이제 1년 후에 그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보는 네, 그런 이제 견해들이 지금 좀 더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 그 주택 가격 전망 소비자 동향 지수가 2021년도 10월 이후로 34개월 만에 지금 가장 높게 치솟고 있는 시기라고 하고요. 실제로 지금 2분기 전국 부동산 거래량을 보니까 네. 28만 건으로 지금 전 분기 대비해서 9.8%나 지금 늘어나고 있고 거래 금액 역시도 30% 정도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이제 호황기였었던 2022년도 이후로 2분기 최고치라는 거.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2022년도 2년도 이후로 지금 개선이 되어가고 있고 지금 실제로 물량 역시도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착공 물량 역시도 지금 12만 건으로 한 30% 작년 대비해서 30% 정도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도 아직까지는 좀 있거든요. 네. 너무 좀 불확실성이 아직 좀 남아있다라고 그렇죠. 보는 견해들이 있다 보니까 원가율 개선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원가율이 쉽게 얘기해서는 마진율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해서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 다 높아지다 보니까 원가율 자체가 굉장히 좀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원가율이 90%다라는 것은 1조 정도 이제 만약에 그 착공을 한다라고 쳤을 때 마진이 한
1,000억도 안 남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가율이 개선되고 있는 기업들 기점으로 해서 지금 주가 상승이 조금 더 우선적으로 좀 시장에서 나타나는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부동산 정책들도 지금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88 대책을 보면은 그린벨트 관련해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소형 건설 종목들도 일종의 좀 테마성으로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이 그린벨트 해제가 얼마만큼의 파급 효과를 주냐라고 봤을 때 사실 이제 증권사 쪽에서 나온 보고서들 보면은 사실 그렇게 큰 파급 효과는 없다. 왜냐하면 대형주 3사들이 대형주들이 그 건설을 한번 하면은 1년에 한 10만 정도? 그 정도 이제 건설을 짓는데 이번에 이제 그린벨트 해제하게 되면 한 8만 정도 이제 세대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이슈가 시장에 있어서는 업황 개선, 심리적인 개선에 대한 효과를 거둬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 집값, 부동산 가격들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 그린벨트 해제, 뭐 정부 정책까지 버무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건설주들 흐름 좀 체크해봐야겠죠.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건설주들의 최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건설 기업들이 다시금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년 이상의 지지부진했던 주가를 뒤로 하고 이제는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이익률 개선이 기대되는 기업으로는 GS건설과 HDC 현대산업개발이 꼽히고 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그러한 기대감 속에 전일에도 7% 이상의 강세를 보였고요. GS건설은 15,000원대에서 등락을 오가면서 지리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지난달부터 주가가 좀 반응을 하면서 2만 원 선도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장주로 꼽히는 삼성물산 역시나 2%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고요. 부산 사직지구에 지금 재개발이 선정됐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또 주가의 상승을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서울 재개발과 엮여있는 기업들 상지건설과 신원종합개발이고요. 재개발 소식이 그린벨트 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상한가에 올라서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자 최근에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다만 아직도 부동산 파이낸셜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주가를 이제서 접근을 하는 게 좀 긴 시간 또 행보하진 않을까라는 부담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건설주들 좀 어떤 걸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건설주들 최근에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어쨌든 금리가 계속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PF 구조조정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기 때문에 또 건설사들이 현금 확보를 많이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럼 이 중에서 강유정 파트너님은 건설주 뭐 보실 거예요? 네, 저는 GS건설 가져왔는데요. 사실 최근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대형주들 이제 몇 종목들 보면은 이전에 좀 붕괴사 건이 있다던가 내지는 순살 자위 논란이 좀 있었던 사고를 좀 쳤던 그런 이제 대형주들 위주로 지금 또 주가 상승세가 또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검단 아파트 쪽에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GS건설에서 5천억 정도를 이제 손실로 반영하면서 적자 전환이 됐었거든요. 근데 불과 1년 만에 지금 곧바로 흑자 전환에 지금 성공을 했고요. 1분기에 이어서 지금 2분기까지도 연속 흑자를 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도 올해 상반기 지금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이런 모멘텀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원가율 개선도 있다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원가율은 낮을수록 좋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1분기 매출 원가율이 91%, 2분기 매출 원가율이 93%로 거론됐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89%로 크게 개선이 되면서 영업이익률을 지금 끌어올린 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 지금 신사업 부문에서도 계속해서 매출이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매각하는 곳들도 있는데요. 네. 지금 현금 흐름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자회사 매각을 통해서 또 현금 확보에 대한 그런 이제 모멘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신사업 쪽에서 대형 수주들이 계속해서 잇따라 지금 나와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2분기 신규 수주액 가운데 지금 절반이 넘는 57% 정도 수준이 계속해서 신사업 부문에서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수주 역시도 최근에 5조 정도 대규모 수주 또 달성했다고 하고요. 이러한 모멘텀에 따라 지금 한 두 달 정도 주가 상승세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요. 워낙 이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최바닥까지 갔다가 지금 반등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작년 전고점 구간대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주가 회복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GS건설 주목해 보시겠습니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GS건설 어쨌든 지난달부터 해서 상승 여력이 충분히 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신일섭 위원님은 건설주 어떤 거 보실 거예요? 네,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네. 사고를 더 많이 친 기업. 네,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저기 이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식 시장이 한번 폭락을 크게 했다가 올라가면 두 배로 네.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상처가 깊으면은 회복되는 게 그 막 극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지금 이거는 솔직히 이거 처음에 보고 나서 저 버스 정류장에 서 있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무섭죠. 예. 정류장에 서 있는데 그냥 날벼락을 맞은 거잖아요. 공사장 근처에 못 서 있겠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 6월 달에 광주 학동 아파트 붕괴 사고고 근데 또 이게 7개월 만에 한 번 또 터뜨렸잖아요. 예. 외벽이 붕괴되면서 그거를 거의 공정률이 75% 이상이었나? 그쵸. 그거를 다 부수기로 했잖아요, 다시. 근데 이게 이러고 나서 뭐 영업정지 몇 개월 당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뭐 불만도 많이 있었는데 법이 그렇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좋은 얘기를 하자면 그 앞에 뭐 거시적인 얘기 다 해주셨어요. 네네. 그리고 이 노원구 사시는 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 광운대 노원구에서 예. 대학교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옛날에 사일로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시멘트를 공장에서 싣고 온 다음에 네네. 광운대 역에 있는 사일로에다가 저장을 시켜놓은 다음에 트럭 기사님들이 와서 거기서 다시 싣고 나가시는 방식이에요. 레미콘으로. 그러니까 너무 주민들이 싫죠. 노원구 한복판에 광운대 그쵸. 대학생들 옆에 있는데 시멘트 분진가루 맨날 날리니까. 근데 거기 있던 거를 철거를 시키고 그 엄청난 부지가 이제 남게 된 거예요. 거기를 개발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멀티플렉스도 들어오고 엄청난 이 시설이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주력으로 HDC 현대산업개발이 참여를 합니다. 그 지금 내년도 매출 반영되는 것만 대략 4천억 원가량 정도 반영된다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제가 보는 차트상으로는 GS건설보다 지금 제가 보기엔 이 씬에서는 지금 1등주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따지는 1등주는 뭐 시가총액이나 매출 기준이 아닙니다. 그 테마나 그 업종이 관심을 받고 처음에 시작하면서 가장 강세로 나간 기업을 저는 1등주라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HTGC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1등주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다행히 지금 주식와이 부모님께서 선택을 안 하셔서 제가 얼른 가져왔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피해 회복을 가장 극적으로만 해야 되고 그러니까 HTGC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정도의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 먹물이 옷에 한두 방울 묻잖아요. 그거를 지우려면은 정말 수천 통의 양동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많은 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HDC 현대산업개발은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뭔가 어필하고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네네. 우리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에 지은 아파트가 튼튼하다. 근데 그 이후로 또 해이해져가지고 그쵸. 코로나 이후로 또 지금 부실 이런 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한번 당하면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이나 지자체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관리를 하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도 좀 보시면서 예, 그런 부분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공교롭게 두 분 다 조금 사고가 있었던 그런 건설사들 오히려 더 심기일전에서 개선하고 실적도 극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기대로 하나씩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오늘 시장에서도 잘 이 종목들 건설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